그리고 이제 처녀총각분들 있잖아요. 미혼인분들. 내가 이래이래해서 신경이 좀 이래이래해서 얘랑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 아니 근데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 온다? 오.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그곧 7월 달이 또 이제 금방 도래하네요. 네, 맞아요. 지난 뭐 6월 달,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정신이 없었을 거야. 조금 잠잠하다 싶다가 또 갑자기, 뭐 클럽, 뭐 헬스장, 뭐 이런 데서 막 뻥뻥 터지다 보니까 또 정신들이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7월 운세에 대해서 또 양력 7월로 이제 네네.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또 양력 7월을 한또 이제 12띠를 한번 또 풀어주시면 어떨까? 안 그래도 이제 12띠를 이제 갔다가 이제 7월 양력 7월 운세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쥐띠분들, 소띠분들. 이두 띠분들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선에는 이제 뭐 쥐띠분들, 소띠분들 이두분뭐 이제 금전적으로 좀 보면은요. 지난 6월 뭐 이럴 때는 내가 일을 좀 하다가 멈추신 듯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내가 뭐 직장에서도 내가 자꾸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넣는데도 자꾸 멈춰지고 멈춰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양력 7월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오, 정말 그래요? 금전적으로 금전적으로 내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나한테 자꾸 새로운 명함을 주면서 이것 좀 맡아볼래? 이것 좀뭐 해볼래?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뭐 스카우트 제의도 있고 내가 뭐 금전적으로 뭐 내가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해. 근데 내가 뭐팔 땅이 있어. 네. 이런 땅 쪽에서도 매매운도 조금 좋으세요. 오.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돌다 보니까 그 운기세가 좀 돌다 보니까 7월에는 그래도 6월보다 5월보다 자꾸 새로운 금전이 좀 많이 생기시는 그런 운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정 쪽으로 가보면은요. 네, 애정은. 애정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는 좀더 돈독해지시고요. 그동안 대화가 없었어 우리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서로 신경질 막 예민해갖고. 근데 이분들이 자꾸 내가 새로운 일에서 새로운 문서에서 새로운 금전에서 자꾸 이렇게 엔돌핀이 돌다 보니까 자꾸 가족들하고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도 많고요. 의논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알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애정 같은 경우는 좀 돈독해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녀총각 분들 있잖아요. 미혼인분들. 내가 이래이래해서 신경이 좀 이래이래해서 얘랑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 아니 근데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다시 연락 온다? 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뭐를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난 그래. 금전적인 것 같아. 금전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경이 온통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맞아요. 금전문이 조금 열리는 그런 형국이시다 보니까 자꾸 옛것 이런 것들을 또 생각나고 돈독해지고 그래서 애정운으로 봐도 좀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잖아. 뭐니 해도 일단 건강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화신녀가 봤을 때는 크게 사고운 이런 거는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내 몸에 칼 들림 이것도 크게는 안 보이셔. 하지만 음식 끝에 살이 많이 잡혀요, 이분들. 아, 음식 이런 것들 정말 참 갈리겠네요, 좀. 네네. 이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 끝에 내가 뭐 갖고 있는 질병 이것도 아니고요. 음식 끝에 자꾸 탈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거 드실 때도 좀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이분들이 활동들이 좀 많아지시다 보니까 목이 많이 타시나 봐. 막 찬물도 막 팍팍팍 막 이렇게 드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차가운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내가 매화신녀가 아, 조 선생님이 씨 차가운 것만 조심하라 했으니까 차가운 것만 안 먹으면 돼. 사고는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내 졸음 오는데도 아유 나 어차피 지금 사고운도 없다고 했으니까 졸려온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운전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이제 뭐 다른 거큰 질병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는 안 보이세요. 그냥 얼마나 다행이야. 나쁜 거안 보여서 안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나는. 그렇죠. 아, 좋아. 네. 그리고 7월 달에 쥐띠분들, 소띠분들, 그래도 나한테 좀 희망적인 소식이 좀 많이 오시니까요. 좀 이렇게 미리 좀 축하 좀 드리고요. 기운 갖고. 5월, 6월에 좀 힘들었던 거, 요번에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쥐띠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범띠, 토끼띠, 이두띠 갖고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